안녕하세요. 우공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맛있고 신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맛있는 신제품을 가져왔는데요. 그럼 바로 놀부 부대찌개에서 나온 놀부 부대찌개 라면입니다. 짜잔! 놀부 부대찌개 라면! 네. 부대찌개가 라면으로 나와서 정말 저는 신기했고요. GS25에서 한 1,1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살수 있습니다. 팔도에서 나온 거고요. 팔도 여기 보면은 놀부 부대찌개 써 있고 여기 안에 부대찌개 이렇게 크림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큰컵써 있고요. 자, 일단 칼로리를 보니까 490칼로리 되게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제가 뚱뚱해진다는 거겠죠? 한 40kg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색다르시고 팔고 팔도 250 25년 25년이 됐나봐요. 25년의 전통의 맛이랍니다. 노루부 부대찌개 맛 그대로 이 안에 라면 안에 그 부대찌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마술이 들어가 있답니다. 맛은 아니고 그런 맛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조리에 뭐 써있고 이제 한번 국물을 넣고 맛있게 보글보글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처음으로 이제 먹방을 찍게 되는 건데요. 좀잘 찍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이제 가위를 매일 등장하는 이 슈퍼 울트라 모든 게 잘리는 이 날카로운 가위로 잘리지 않게 제 손을 보호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막 오늘 이렇게 막 멋있는 척도 해. 아우, 이거 뻑큐 아닙니다. 맛있게, 재밌게, 이렇게 하면서 잘라볼게요. 지금 이게 왕뚜껑하고 비슷한 크기예요. 왕뚜껑하고, 이, 자. 제가 이런 거 진짜 너무 뜯기 싫어요. 왜냐면은, 불편해요. 왜 하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여러분, 아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런 거 팔, 그런 왕뚜껑.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 기스가 났는데, 오, 제가 옛날에 왕뚜껑 먹다가 아내가 뚫려서 고생을 좀 했던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을 잠깐 했습니다. 부대찌개. 북을 형상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습니다. 여기를 뜯는 면으로 조금만 뜯어줄게요. 오, 라면 너무 세. 여기까지 뜯어주세요. 여기까지 딱 뜯었고요. 여기 안에는 부대찌개 라면 큰컵 소스. 소스가 분말 스프인데 엄청 많아요. 이게 칼로리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 같은데. 네, 많아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건더기 스프도 이만큼 커다랗게 건더기가 더 크네요. 만들어 놨습니다. 제 마법의 가위는 이거 이런 스프도 잘쓸수 있습니다. 오, 예. 오, 이게 스프가, 그 라면 스프가, 라면 스프 냄새가 나면서 또 부대찌개 냄새가 나네요. 그것도 조금만. 조금. 뿌셔뿌셔 냄새가 나요, 조금. 네, 여기다 부어줄게요. 스프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당황이 되네요. 당황스러워요. 소스가 엄청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스가 많이 뿌려져 있는 게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다 뿌릴 겁니다. 네, 다 뿌렸는데 이만큼이나 돼요. 거의 반을 차지했는데. 오. 스프가 많은 게 좋네요. 이게 메론 스프가 아니었으면 좋겠네. 여기에 이렇게 또 건더기 스프를 잘라서 넣어줄게요. 잠깐만. 이 안에 햄이 들어있네요. 햄. 부대찌개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잘못 보셨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햄 보이시죠? 햄. 이게 진짜 고기 햄인지 가짜 막 부셔버리는 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까지 부어서 부대찌개 라면이 이제 부글부글 아 뜨거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스멜은 부대찌개 스멜인데 지금 이게 철수푼이라 여기 만지면 뜨겁지 않네요. 여기가 점점, 뜨거워. 점점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3분이 다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된것 같은데 한번 먹어도 되는지 이 마법의 해결책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넓은 부대찌개가 다된것 같으니까 먹어도 되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대요.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명확히 먹어도 되나요? 감성적인 마음을 버리래. 다시! 자,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 리드하라! 오케이! 난 먹겠어요. 이미 3분은 됐습니다. 짜잔! 이제 지금 냄새가, 진짜 냄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열어서. 와, 막햄 냄새, 소세지 냄새가. 아, 젓가락 뒤로 썼어! 오 마이 갓. 뒤로, 오케이. 이 소스가, 제가 소스를 잘못 부어갖고, 소스 있는 쪽으로, 이거 물을 안 붓고, 반대로 단단 쪽에다 부어갖고, 좀 이상하게 됐네요. 소스가 이제 뭉쳤어요. 그럼 제가 잘 풀어줄게요. 자, 먹어볼게요. 좀 카메라 낮아졌죠?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 뚜껑을 벗겨냈습니다. 이제 좀 활발하게 빨리 좀 먹어볼게요. 소세지가 있어요. 소세지가 진짜 엄청 공장 소세지 맛이고 그냥 진짜 건더기 스프 맛이고요. 되게 퍽퍽하고 엄청 짜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면이죠. 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오! 지금 이게 면이 부대찌개 맛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왕뚜껑 맛이에요. 왕뚜껑 뭐 드셔보셨어요? 네, 드셔보셨다고요? 네, 못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드셔보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건더기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김치네요. 이거 먹어보니까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이 생각나는데, 네, 그것도 맛은 그랬는데, 올리진 않았는데, 저 혼자 먹어봤을 때 별로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신청해주시면 또 먹겠습니다. 이게 딱 맛이 진짜 왕뚜껑인데 살짝 부대찌개 맛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부대찌개랑 이거랑 비교하자고 치면은 차라리 그냥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는 게 근데 자꾸자꾸 손이 가네요. 저 일단 왕뚜껑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근데 왕뚜껑 좋아해서 그런지 왕뚜껑 맛이 나는 이 뭐였지? 부대찌개 라면. 네, 놀부가 만든 부대찌개 라면. 네, 그러니까 이 맛은 놀부가 흥부인가? 네, 흥부한테 이렇게 막 때리다가 좀 되로 당한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찌개 라면 입맛에 맞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탄 부분도 있네요. 아니네, 소스가 묻어있네요. 소스 더 풀면 맛있어지겠지? 소스를 더 말할게요. 이게 맛이 소스가 되게 많은데 좀 실망이. 맛있네. 저는 일단 입맛에, 보자면, 좀 별로 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10점 만점에
이제부터 제가 먹방을 하면은 이제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거를 나중에 또 특별편으로 또 하겠고요. 아, 네. 그리고 중요한, 아니야,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부대찌개 라면은 진짜 부대찌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뭐야 할것 같은데 부대찌개를 좀잘 많이 안 먹어보시거나 그러신 분은 이거를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맛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50TV 오늘까지 아니 뭐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먹방을 뭐 해드렸으면 좋겠는 거, 뭐 그런 거 댓글로 뾱 남겨주시면 그 댓글과 함께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오공이었습니다. 안녕!